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 합 중에 일간 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간 합을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타 간의 합에 대해서 좀 저에게 좀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타 간, 천간에서 타 간의 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 문제는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사건, 사고, 혹은 망하거나 흥하거나 크게 망하거나 크게 흥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노출돼서 크게 문제가 되도록 것은 다 천간의 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의 한 문제만큼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간합. 지난번에 천간합에서 일간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간합. 일간이 합할 때 어떤 현상이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간의 합은 무조건 건강과 수명이죠. 수명. 누군가 잘못하면 이 시기가 이 일간합에서 잘못되는 것은 사망사고도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주의 있게 좀 보시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재물 손상이 이루어지면 크게 이루어진다. 건강에서 이러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느냐. 상담하다 보면 언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유추해 볼 수 있고 재물 손상이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시기에 잘못해서 크게 낭패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간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일간합 외에는 뭐가 있느냐. 나머지는 타간합이다. 이렇게 타간. 타간합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간의 천간의 합은 다섯 개가 있다. 천간합, 갑경, 아니, 갑기합, 을경합, 병실합, 정인합, 무계합, 이렇게 나오죠. 자, 갑기합은 오행상 얘들이 뭉치면 토를 만들어낸다 이게 보겠죠. 을경은 금을 만들어낸다. 얘들이 서로가 연해지라면 금을 병신은 서로 다른 성향의 기운들끼리 만나서 물, 수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정인도 목을 만들어내고 무게도 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뭉쳐서 오행을 만들어내겠죠. 목화토에서 오행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이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또 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타간이라는 것은 일간 빼고 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갑기 합이 있다. 갑기 일간이고 태어난 연과 태어난 달에서 갑기 합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주에서 천간에 갑기 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갑기 토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겠죠. 갑기 합이니까 토로 변했네 이렇게 설명하겠죠. 얘와 얘가 뭉쳐서 토가 됐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밑에가 이런 갑인이 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갑인이 나왔을 때 이때도 갑기가 합을 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일간에서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이 갑기가 이때 토로 변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이때는 이 갑기 합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 밑에 있는 인 때문에 못해요. 이 갑목이 인에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얘가 없으면 원래 갑목이 기토하고 연해지를 해서 서로 짝짝꿍 맞추겠는데 얘가 인이 있으면서 이게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갑이 기토로 가려고 하니 이 인 자체가 어떻게 너는 어떻게 네 성질을 버리고 얘한테 너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하고 이 인 자체가 여기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뭐냐 이때는 갑기합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일간에서 바라보면 이게 부모 자리죠. 갑기, 갑의 기토와 합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갑목에서 인을 보면 비견이니까 형제 때문에 갑목이 기토와 연애질을 해서 합을 하려고 하면 못한다 이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결혼을 삽시다 하는데 얘가 갑목이 형 때문에 안 돼, 부모 때문에 안 돼 하고 얘가 마음을 끝까지 정확하게 주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놈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하고 연애질을 하면서 여기에 뿔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것은 기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갑기 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일간에서 갑목도 그대로 봐줘라. 뿔을 갖고 갑의 기운도 있고 기토의 토의 기운 자체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갑기가 어느 시기에 문제를 내리면 자기들끼리 연애질을 하냐, 얘가 신이 들어와서 세월에서 신이 들어와서 인신 충을 때릴 때 이때는 뭐냐, 갑기 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갑목이 있는데 갑목이 있는 기토가 있다. 근데 신월이다. 신월. 이 갑기 합을 이렇게 했느냐? 그럼 갑기 합이 해서 토가 됐느냐? 이게 일간에서 이게 토예요. 그러면 얘가 토다 이렇게 봐줘야 하는데 이게 토로서 변했느냐 아니면은 안 변했느냐? 어떻게 해서 되냐 이렇게 보면 신 자체가 얘를 갑목을 극을 해요. 얘는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이미 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기 합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작살내는 거지. 안 된다고 작살내니까 얘가 상처받으니까 얘한테만 그냥 얘한테 뿌리를 못 내리고 얘는 얘한테도 못 내리고 두들 맞고 있기 때문에 얘를 쥐고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냐, 묶였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럴 때 묶인 거예요. 그리고 묶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묶였다는 것은 양쪽을 다 못 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너도 못 쓰고 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일간에서 보면 얘가 두 개를 다 못 쓰는 게 묶여서 그러면 손해겠죠. 어떤 때 만약에 일간에서 이 갑목이 용신일 때 갑목이 얘 묶여서 못 쓰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주 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 단계 격이 떨어지 아무리 뭐 해도 그냥 평범 이하로 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얘가 파괴되기 전까지 이미 들어와서 인신 상충을 뗄 때 얘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갑기 합을 합니다. 이때는 토로 변해요. 그럴 때는 일간에서 갑기가 토로 변했다 해석을 해줘야 돼. 이 갑과 기토가 토로서 이렇게는 해석을 해줘.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묶였다 이걸 이야기해줘. 천간에서 또 다른 오행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해제가 되는데 오늘은 여튼 이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때는 묶였다. 일간에서 보면 이 갑목 자체가 기토, 갑목과 기토가 서로 연애질을 하는데 여자인데 이 신 자체는 갑목에게는 자식이죠. 갑목이 기토하고 우리 결혼합실 때 자식이 안 돼 아버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안 돼. 저 여자하고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볶아줘. 그렇게 하면 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협을 하죠. 그럴 때 이 자식이 누군가 와서 지도 연애질 하든지 아니면 집을 벗어났을 때 본자에게 누린다. 혹은 부모 자리니까 부모가 결사적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들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 되고 서로가 그냥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때는 묶였다. 그럴 때는 이런 때는 자기들끼리 간다 이 말이에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경우. 기토를 갖고 있다. 기미를 갖고 있다. 갑기 있다. 그럼 갑기 이렇게 합을 했는데 이게 토로 변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토가 이때는 갑기 하고 토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토가 얘가 여기와 똑같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토예요. 얘는 목이에요. 목이기 때문에 얘가 못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토기 때문에 각기 합을 하면 토가 되고 기본적으로 토가 되는데 밑에 지지에서 뿌리를 갖고 같은 똑같은 토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 토로 온전하게 변했다. 그러면 일반에서 보면 얘는 완전히 토의 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야죠. 일간에서 이키토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무토다. 일간이 무토라면 이런 사주는 굉장히 오히려 합이 돼서 망쳤다 이걸 이야기했죠. 왜? 얘가 용신인데 무토는 용신인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힘을 못 주고 각기 토에서 거대한 모래 사막 사막 같은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얘한테는 비겁이 되니까 형제 때문에 주변 때문에 무토 일간 자체가 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지가 않죠. 용신이 용신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잘 해석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때 일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조금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갑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갑인이 있고 예를 들면 기토가 있다 기미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겠죠. 갑기 합을 했네요. 근데 얘가 여기 뿌리를 갖고 있는데 통근하고 뿌리를 갖고 있는데 기미는 여기 뿌리 갖고 여기는 똑같이 자기 밑에 똑같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기 합을 했느냐 그래서 토로 변했느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기에 갑목도 있고 여기 기토가 있고 또 여기 밑에도 갑기 합을 했는데 이럴 때 얘네들은 과연 갑기 합을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묶겠다고 해야 하는지 지들끼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이런 경우는 합이 됩니다. 합이. 왜? 같은 짱짱한 같은 세력끼리 있어요. 서로가 똑같은 세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니들끼리 오히려 주변에서 나서서 야 니들 연애들하고 궁합을 맞춰주는 거예요. 밀어줄게 하라 이 말. 밀어주고 나의 백 믿고 내 백 믿고 얘는 내 백 믿고 너는 내 백 믿고 니들끼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으로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간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일간에서 이것이 넘치냐 부족하냐 용신으로서 아니 혹은 그 넘친 것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흉이냐 기미냐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변해서 옵니다. 천간에서 합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이 합이냐 아니면 묶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짜 고유의 성질로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합이 해제가 되느냐 천간에서 또 해제되는 거 있고 사주에서 지지에서 이렇게 충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사주를 분석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간의 합은 매우 중요하다. 왜? 사주 전체 흐름, 이 천간의 합에서 노출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좋고 나쁨이 노출된다. 왜? 천간은 하늘천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하늘에는 비둘기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보여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노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망하든 흥하든 천간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망하더라도 주변의 전체가 노출되는 망함이 되고 흥해도 주변에서 야 저 사람 크게 성공해서도 천간의 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뭔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천간의 합이 왜 전 국민에게 다 퍼지고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천간의 합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 떠고 다니고 날아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하늘 날아가면 다 거기다 그 수십 킬로 떨어 수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비행기가 보입니다. 천간에 있는 건 보여요. 천간에서 합하는 거 다 보여, 충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하철이 땅속으로 다녀보세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지는 암장, 숨어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천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천간의 합은 이렇게
정확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길흉 화복을 정확하게 또 노출시키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한다. 천간은 참 중요하다. 왜? 그 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간은 가르다라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천간에서 문제가 있는 건 큰 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은 그래서 중요하다. 타간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때 여러 유형으로 변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할 줄 아는다. 대운에서 들어올 때, 세운에서 들어올 때, 이럴 때 관계도 타 이런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